반갑습니다. 기불, 기법, 기사.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죠. 자신의 그 운명과 앞으로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것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늘 노력합니다. 2탄, GT의 2탄 편, 병자생에 대해서 인호가 20수년 동안 해왔던 친견의 사례와 그 체험을 보면서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병자생들을 제가 20수년 걸으면서 수없이 많이 만나봤는데, 이 병자생들이 보면 성품이 굉장히 호방합니다. 또한 그 인품이 중건하고 확실한 분이죠. 그리고 가까운 날 머지않아서 큰 뜻으로 꿈을 이루는 의기를 날릴 수 있는, 명예지면 기회지면을 날릴 수 있는 이띠가 병자생인데, 병자생들의 그 계론간에 보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양쪽의 아기를 낳는, 본처와 후처에서 재혼한 사람한테 아기를 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자생을 보게 되면 성호 호준의 억이 자양이라고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여름 그 들판을 마구 뛰어다니는 붉은 지혜 행국을 병자생으로 표현하는데요. 이 병자생의 성품은 굉장히 호탕하고 호방합니다. 화려하고 또 미래보다는 현재에 굉장히 강한 면이 있죠. 내일보다는 오늘에 더 중점을 두고, 또 이익 추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도 불사하는 강한 기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인내가 상당히 부족하고 뒤끝이 무르기 때문에 결과를 충실히 맺지 못하는 단점, 용두사미가 있죠. 또한 인생의 화려한 이상의 동정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또한 이에 따라서 분주한 자기 삶의 인생을 걷게 되는 반면에, 또한 가정을, 결혼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두뇌 회전이 상당히 빨라서 자신에 대한 그 일, 업무에 대한 욕구가 너무나 강하고, 능력은 상당히 충분하지만 일을, 그 능력을 뒷받침할 만한 금전의 재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병자생을 은평하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이 병자생 태생은 자기 자신의 현재 능력보다 항상 관대한 큰 목표를 세운 까닭에 현실이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용두사미가 있죠. 이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이 병자생은 모든 면에 있어 능력에 맞게 플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병자생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병자는 오행상으로 풀어볼 때 병자, 물을 싫어하지 않기 때문에 운세에는 살아가면서 상당히 중상층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데, 이 병자는 지지 면에서 볼때 천간을 극하기 때문에, 상극하기 때문에 자의 물의 성질이 약화가 됩니다. 감소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격 또한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병자생은 때로는 기세가 너무 등등하기 때문에 금방이라도 하늘에 오를 듯 하다가 왕성하다가 금방 소멸되는, 사그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큰일보다 작은 일에 인색하고 적은 돈을 아끼는 성격이죠. 그러나 큰일이 일어나면 크게 산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는 경우가 있죠. 풀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당히 불안정하고
생활에서 마음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서 변덕이 심한 성향을 느낀 것이 병자성이죠. 그래서 병자성의 여성들은 굉장히 화려한 장식품이나 주얼리, 보석 등을 굉장히 좋아하고 필요 없는 이상의 낭비로 스스로의 그 결혼생활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일이 건 99% 봤습니다. 그래서 병자의 천간의 병은 지지 5, 5에 해당하고 그 상대의 자는 동경하여 상충도충의 오므로 수극화관을 이루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병자는 무슨 일에 부딪혔을 때는 우유부단하고 그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약점의 단점의 경향이 있어서 가정생활이나 그 주거환경, 직업 등이 자주 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 일찍이 이성을 만나게 되면 100% 실패하게 되고 자식도 다른 사람이 키우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병자는 그 물이 상승하여 태양의 접근에 가면서 무지개를 이루는 현상이죠. 그래서 그 병자생의 마음속에 남다른 큰 이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창의적인 창조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 병자생은 한 곳으로 몰입하면 크게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병자생들의 그 음성 보이스는 힘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상당히 병자생의 여성은 애교가 섞여 있고 얼굴색은 얼굴의 인상은 대부분 희지 않고 붉으스레한 게 누른빛을 띠고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화장을 하는 게 잘 보이지만 맨얼굴은 잡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 자체는 뱅 잡을 뱅자 자꾸만 앞으로 나아갈 뿐 단숙함 그런 게 절제함이 없어서 이기를 받을 사람을 주체성이 굉장히 희박하다. 그래서 주위에서 주책이 없다는 소리도 가끔 듣는 것이 병자성의 단점이 되는데요. 그래서 병자성이 살아가면서 평소에도 쓸데없이 어떤 타인의 일에 남의 일에 참견을 하거나 별것도 아닌 일에 스스로 걱정을 만들어서 번뇌하고 고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또 심한 경우에 보면은 병자생들은 신경의 어떤 과민으로 정신적인 병, 우울증이라든지 다중후군이 히스테리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타인과 격리된 환경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정신적인 질환, 히스테리 병으로 정신병원에 많이 입원해 있는 분들이 병자생이 대부분 99%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자생 을 쭉 이렇게 20수년 상담을 하면 느꼈던 게 대부분 그 병자생 자신의 희망과 이상이 높은 반면에 친음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치로 돌아가서 자기가 걸어온 인생을 초탈한 초월한 참 도사처럼 도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병자생들은 대부분 보면 부모의 육친 운이 굉장히 희망. 부모가 이혼을 했거나 정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부 금수는 좋은 편이지만 빨리 초혼에 결혼하면 100%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일 경우는 부인이 두 분 되죠. 양치가 되겠죠. 여성은 또 반대로 재치가는 운세가 99%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병자생 남성은 경진생이나 신사생이나 갑진생 여성을 만나야 인생이 대결할 것이고 반대로 무인생, 이모생, 개미생의 여성은 만나게 되면 자기 인생이 불길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고 또 저혼을 하게 되겠죠. 여성의 경우 병자생은 임신생이나 기사생, 무진생의 남성을 만나야 인생이 행복하고 모든 게 잘 풀리게 되기란 남성이 되겠지만 반대로 갑술생이나 신미생이나 경호생의 남성을 만나면 결혼에 실패하게 되고 재혼을 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장점과 단점을 잘 표현해야 되는데 사람은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적절히 소통하고 소유한다면 좋은데, 근데 그게 잘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돈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이 병자성들이 보면 남녀 모두 생식기 등 산부인과 쪽, 비뇨기과 쪽의 질환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담이라든지 담통, 그다음에 안질, 운병, 간염, 심장, 소장, 이런 대장 쪽에 굉장히 병자성은 취약하기 때문에 비뇨기과, 생식과, 산부인과 쪽에는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은 굉장히 SNS 시대고 고통 문화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누구나 운전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병자생은 대부분 사수자리 쉽게 말하면 64세, 뭐 34세, 44세, 24세, 14세 이 자리가 참 위험한 중간이 오고 또 7세 자리 그래서 뭐 17세 뭐 학문 중단 27세, 37세, 37세, 뭐 57세 부부의 이혼, 재혼 그리고 몹쓸병이 찾아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병자생들은 이 사수의 자리와 칠수의 자리를 잘 넘겨야 모두가 장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운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마스테. 신의 연중과 축복, 사랑, 자비가 함께 어울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인호 합창입니다.